우리 집 안방 1열에서 펼쳐지는 콘서트 가만히 라디오에 귀만 대주세요. 내게 가장 가까운 공연장이 열립니다. 귀대면 콘서트. 웬예 영시티 목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내 고막을 위한 선물 같은 시간 귀대면 콘서트. 오늘의 주인공들 모실게요. KCC 흰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있거든요. 한 번씩 카메라 보시고 영시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C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희니입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두 분 정말 오랜만인데요. 우리 KC는 벌써 영시의 세 번째 출연이세요. 와, 감사합니다. 아, 졌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두 번째입니다. 이제 KC는 마지막으로 5월에 또 출연을 해주셨고. 아, 맞아요. 네. 맞아요. 흰 씨는 너무 반가워요. 아, 진짜. 거의 1년 만에 기억하시죠? 네, 당연하죠. 마지막에 아, 케이크를 드렸던. 아, 저 진짜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요.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요. 마지막에 네. 케이크를 드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아, 생일이라고 하셨어가지고 너무 영광이에요. 네, 그때 몰래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네, 그 기억이 있는데 잘 지내셨나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네,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쇼컷이 이렇게 잘 어울려도 되나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공주님 같으세요. 진짜 들어오자마자 와 진짜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랬으면 네. 아유, 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부끄럽네요. 네. 두 분을 만나는 문자들도 많이 오고 있는데요. 하나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4218님께서 KC님 보라로 봐서 더 반갑고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라고. 우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상모님께서 흰님 감기는 좀 좋아졌나요? 아프지 말기로 약속이라고. 아, 아이고 감기가. 네, 이게 겨울 지금 날씨 너무 춥잖아요. 진짜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날씨입니다. 네. 네, 머리 골이 시려워. 네, 진짜 너무 건강 조심하시고요. 진짜 그 감기가 또 유행이에요. 독감도 맞아요. 유행이고. 네, 근데 맞아요. 다행히 계속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한 5번 정도 저희가 너무 불안해서 코로나랑 독감 그 검사를 해봤는데 그쵸. 다 음성 나오더라고요. 어. 그만큼 겨울 감기가 진짜 지독하게 세다는 거. 이번에 진짜 세대요. 네,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코로나와 독감인가 할 정도로 세요. 제가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계속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정도로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새 날도 춥고 하니까 좀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흰 씨도 빨리 나으셨으면 네, 진짜. 아직 코맹맹이가 조금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네, 좀 건강 조심하세요, 여러분. 네. 너무 무리해서 그래. 아, 바쁘시기도 쉬어야 하고. 쉬어야 되는데. 네, 너무 졌어요. 아, 빨리 해야 됩니다. 아, 그래도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모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씨 듣기 좋은 따뜻한 신곡을 발표하셨어요. 네. 아, 먼저 우리 KCC가 지난달 24일에 다섯 번째 미니 앨범을 발표하셨죠. 아, 추운 날, 네. 추운 날. 네, 앨범집이 추운 날.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춥고 시린 날씨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그냥 이번엔 이별 노래를 다 집어넣어서 어차피 추울 거 더 춥게 만들어버리자. 아, 깊은 체념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예, 예, 네. 그런 느낌으로 어차피 나만 추울 거 다 같이 추워보자. 마음으로 온갖 이별 노래를 다 넣어서 아, 작정을 네. 하셨구나.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추운 날로 미니 앨범을 냈습니다. 네. 근데 진짜 잘 어울려요. 또. 다행입니다. 네, 목소리가 또 너무 잘 어울리니까. 그니까요. 또 작정을 하고 만드니까 그러니까. 정말 멋진 앨범이 이렇게 탄생을 하잖아요. 아니 뭐 따뜻한 곡이면 또 따뜻한 곡이 어울리고 또 추운 날 또 추운 날에 어울리고 안 어울리는 게 뭐예요? 안 어울리는 게 없어요. 그 선배님은 안 어울리는 게 뭐예요? 아,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아유 정말 여기 칭찬이. 타이틀곡 제목이 찬바람이 불어오네요인데 네. 어떤 곡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타이틀곡이 포크 발라드예요. 그래가지고 워낙에 포크라는 장르가 조금 친근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슬픈 곡이지만 그래도 뭔가 좀 다정다감한 슬픔 이런 느낌을 내주고 싶었고 진짜 제목 그대로인 것 같아요. 찬바람이 불어와서 아련하게 누군가가 떠올랐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상념에 잠기는 아. 그런 마음을 담은 곡이에요. 아.
요즘 날씨 좀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요. 날씨가 조금 이러다 보면 그러니까 날씨가 좀 그 궂은 날씨가 반복되다 보면 약간 좀 생각이 좀 잠기고 센치해지고. 더구나 또 이제 2022년에도 끝나가니까. 아 그럼요. 아유 그럼요. 네, 많은 그럼... 생각이 잠길 텐데. 딱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완벽한 곡이네요. 감사합니다. 칭찬만 들어서 지금 알러지 날 것 같아요. 알러지요? 저 그래서 이번에는 있으시구나. 이제 그만 알러지 반응 오시라고 희씨 얘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 알러지 너무 있어요. 괜찮죠? 네, 우리, 알러지 너무 있는데. 네,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네, 지난달 23일에 첫 정규앨범을 발표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앨범 제목이 First of All인데 네, 어떤 앨범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코로나 상황으로 팬분들께서 정말 오랜 시간 저의 컴백을 기다려주셨어요. 기다렸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계획하지 않았던 앨범인데 미니 앨범을 저도 이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려다가 정말 좋은 곡들을 또 너무 몇 곡씩 더 만나게 되어서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정규 앨범이 딱 나와버렸어요. 너무 좋다. 네, 그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팬분들 그리고 또 들어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엔 좀 다양한 색다른 시도도 많이 좋았어. 해봤고요. 그러니까요. 네. 콘서트인 줄 알았잖아. 듣는 내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또 다양한 곡들도 수록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데뷔 4년 만에 첫 정규 앨범이셔가지고 많이 떨리고 설레셨을 것 같은데 앨범이 처음 나오던 날 어떠셨어요? 아 앨범 처음 실감이 안 났어요. 콘서트 연말 콘서트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실물 CD를 처음 받았어요. 그 전날에 그때 되게 정규 앨범이 발매가 된 때에도 정말 실감이 하나도 안 났는데 실물 CD를 딱 만지는 순간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조금 뿌듯했습니다. 첫 연말 콘서트와 또 함께하는 첫 정규 앨범 시기가 또 다 겹치니까 너무 실감이 나면서 좀 처음으로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났어요. 나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했다. 안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이걸로 보니까 더 열심히 살았다. 이런 콘서트까지 느낌. 콘서트까지 하고 있는데 첫 정규 앨범까지 나오니까 그럼요. 약간 칭찬해. 내 자신 칭찬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잖아. 아, 내 자신은 칭찬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뿌듯하다. 칭찬해야지. 해야지. 이럴 약간... 때 해야지 또 언제 하겠어. 약간 칭찬해야 이때 한번 합시다. 칭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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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쓰다듬어. 내 자신 칭찬해. 네네네. 좋습니다. 네. 이번 앨범에 총 11트랙이 담겨 있고요. 네 번째 트랙 이별이란 어느 별에 그리고 다섯 번째 트랙 결승선이 이번 더블 타이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떤 곡들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게 정말 이것 또한 계획을 하고 뭔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제 미니 앨범과 정규 앨범까지 다 더블 타이틀로 냈더라고요. 다 예상한 게 아니었어가지고 내다 보니까 이번에도 더블 타이틀이 돼버렸네 했는데 이번 앨범 자체는 굉장히 겹치는 그 곡들이 없어요. 느낌이 네, 곡마다 다 새로운 느낌이랑 제가 시도를 한 게 너무 이제 정말 많이 시도를 했던 부분들이 많이 담겨 있는 곡들이어서. 네. 이번 타이틀곡은 약간 좀 극과 극의 느낌으로 타이틀을 정해보았습니다. 반전되는 느낌의 매력으로다가 이별에 대한 느낌인 이별이란 어느 별에와 결승선이라는 이 제목이 사실 이별과 사랑 느낌보다는 약간 응원가의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월드컵에 그 벅차 올랐던 순간들과 그리고 수험생분들께도 또 많은 응원을 드리고 싶었고 다양한 상황에서 지치신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약간 응원가로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좋았어. 그러니까 좋아요. 좋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KCC도 그렇고 우리 흰 씨도 그렇고 목소리 톤도 너무 좋고 하니까 음악이 아닙니다. 너무 좋아요. 네. 웬디 영시티 목요일 2부 귀대면 콘서트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줄 목소리 KCC 흰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두 분 모셨는데 라이브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해야죠. 오늘 청취자분들 귀호강 하실 준비 되셨죠? 네, 먼저 우리 케이씨가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타이틀곡인 찬바람이 불어오네요라는 곡 불러드릴 건데 중간에 이제 뭔가 같이 이렇게 화음도 되게 많고 이렇게 진짜 옛날 노래 같은 그런 스타일이 되게 많거든요. 네. 멜로디 라인도 조금 옛스럽게 만든 게 있어서
그런 걸 좀 새롭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뭔가 어디서 들어봤었던 그런 느낌이겠다 친숙하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KCC의 이번 앨범 타이틀곡이죠. 볼륨 키우고 들어주시고 감상평도 많이 보내주세요.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럼 라이브로 들어보겠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네요. 그 밤처럼 밤새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왜 나를 떠나갔나요 오, 나 그댈 많이 좋아했어요 좋아한 만큼 너무나 아프네요 우리 이번이 지나면 다시 못 볼 텐데 그댄 그럴 자신 있나요 하루도 못 보면 죽을 것만 같던 우리인데 추억이 돼버린 그대와 나 사랑해본 적 없었어 모든 게 처음이었죠 오나 그댈 잊을 자신 없어요 이대로 그댈 떠나보낼 수 없죠 우리 이 밤이 지나면 다시 못 볼 텐데 자신 있나요 하루도 못 보면 죽을 것만 같던 우리인데 이제 어떻게 살아 그댈 만나서 행복했어요 부디 조심히 떠나가세요 나는 참아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아 조금만 더 머물다 갈게요 얼마나 더 울어야 감사합니다. 와~ KCC의 찬바람이 불어오네요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아, 좋아요. 아유, 떨려. 오우, 라이브 너무 떨려요. 아니야? 저는 이 KCC가 라이브를 항상 하시고 나서 아우 떨려. 아우 떨렸어요. 아우 오우 막 이러시는데 아, 매번 이거를 너무 잘해요. 완벽,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시고서 저 말을 하시니까 참 이게 뭐 아닙니다. 모르겠네. 모르겠어. 찐이에요. 화가 단데. 이 반응은 찐이에요. 모르겠네. 정말 모르겠어. 우리 251님께서 케이시님 전생에 거북이셨나요? 음색으로 제 귀를 터틀이셨어요. 라고. 어머 나 또 거북목이라고 뭐라고 하는지 알았어. 나도 거북이셨나요? 라고 해서 거북목 얘기한 줄 알았는데 내가 또 신경 안 쓰고 너무 이렇게 불렀구나. 나도 그래서 아까 노래할 때 자세히 봤거든요. 네. 근데 이 터틀이셨어요를 계속 봤어요. 무슨 얘기인지. 나도 몰랐네. 전체 이해했어요. 터틀이셨다. 쉽지 않군. 쉽지 않아. 터틀이셨다. 감사합니다. 네, 보내주셨습니다. 처음 들어본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처음 들어본 멘트네요. 아, 아주 네. 똑똑해요. 우리 청취자분들. 네. 린 씨도 너무 좋았죠. 아, 저는 이 나만 추울 거 다 같이 춥자라고 작정하고 만드셨다고 했는데 네. 저는 오히려 이 추운 날에 따뜻하게 약간 좀 몸을 녹여주는 이시언이 음색 자체가 너무 따뜻하고 이시언이라고 부르나요? 네, 이시언이라고 항상 부르는데 이시 앞으로 저도 이시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네네네. 이시언님 목소리가 너무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춥고 차가운 가사를 노래할지언정 네. 절대 마음 아프게 그러니까. 와닿지 않는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뭔 소리죠? 그래서 이 뒤에 깔린 소리도 너무 잘. 아 맞아요. 아, 이런 뒤에 사운드들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그럼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이번에 흰 씨의 라이브도 들어볼 건데요. 어떤 곡 준비해 주셨죠? 아 이별이란 어느 별에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저의 첫 정규 앨범의 타이틀 곡이고요. 쇼미더머니 10 우승자님 조광일님께서 피처링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멋있어. 속사포랩이 진짜 멋있는 네. 곡이에요. 사실 노래보다 더 멋있는 네. 랩보다 멋있어요. 흰씨가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 깔려있습니다. 기대해보 아니요 보이스가 깔려있습니다. 아 기대해보려고 그랬는데 아쉽다. 제가 그 막 망가뜨릴 수 없어요. 기대해보려고 그랬는데 아쉽네요. 제가 감히 그렇지만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 흰씨의 첫 정규앨범 더블 타이틀 곡 중 하나죠. 라이브로 만나보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감상평 많이 보내주세요. 이별이란 어느 별에. 한참 앓고 난 뒤엔 모든 게 낯설게만 보여. 텅 빈 방 안 가득한 견디기 힘든 정적에 숨 막혀와. 뒤엉킨 나의 나날들 내가 알던 세상 무너져 내린 뒤로 남겨진 건 차가운 공기와 창밖이야 윈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 무감각한 표정뿐. 사랑에 감내다지 못한 우린 이별이란 어느 별에 내던져졌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려 발버둥쳐봐도 깊고 푸른 어둠 속을 헤매일 뿐이야. 이별이란 어느 별에. Yeah. 이별이란 어느 별에 갇혀 하염없이 걷고 있어 내 틈에. 눈을 감아도 어둠이 똑같은 곳에 원으로 된 이 별이란 어느 별을 걷고 또 걷고 어디쯤엔 지옥이다. 어딘 얼마큼 왔는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내메고 있으니 기억 속에 묶인 채 같이 걷는 이 마라톤 어두운 느낌이 드는 건 서로 등을 진 채 걷고 있다는 거야. 힘이 더 시간이 갈수록 그릿한 기억에 그때 기억해 나의 옆에 또 너 옆에서 서로를 보던 눈동자에 비쳤는 듯 힘을 챙기지 못하고 나왔었던 이 여행 널 볼 수 없이 아직 갇혀 있어도니 사랑에 끝내닿지 못한 우린 이별이란 어느 별에 내던져졌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려 발버둥쳐봐도 깊고 푸른 어둠 속을 헤맬 뿐이야. 이별이란 어느 별에.
내가 쇼트고 깊은 곳으로 향한 건 사랑의 무게 지수를 내 발에 달아서 그런가 봐. 별이란 어느 별에. 감사합니다. 오! 씨의 이별이나 어느 별의 라이브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와! 와 광고 너무 좋았죠? 아니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아 마지막에 이제 터지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좋았어요. 쑥스럽습니다. 진짜 아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1년 만에 또 이렇게 라이브를 직접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아 근데 1년 만에 왔는데 이 코맹맹이 소리가 아니 전혀 진짜 감기 맞아요? 라고 끝나자마자 제가 물어봤잖아요. 아, 느껴지지 않았어. 네, 전혀 완벽 그 이상이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 기대고 싶어진 시간 기대면 콘서트 오늘은 케이씨 흰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3부에서도 두 분 라이브와 재밌는 토크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희는 3부로 돌아올게요. 웬디의 영 스트리트. 웬디의 영 스트리트 목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귀대면 콘서트 오늘은 보는 라디오로 우리 케이씨 씨, 흰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문자가 와 있습니다. 박서연님. 안녕하세요. 혜원님 팬입니다. 혜원님 목소리 현장에서 듣고 싶은 마음에 열일 제치고 어렵사리 표 구해서 연말 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넘치는 감동을 받고 아직도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콘서트 영상 다시 봐도 그때의 감동이 되살아납니다. 감사하게도 내년 1월 14일 그리고 15일 생일 콘서트도 어렵게 예매 성공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진짜 감동이네요. 대박이다. 아니 이게 사실 생일 콘서트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앵콜 콘서트예요. 아~ 연말 했던 콘서트. 예, 예, 연말 콘서트에 했던 그 뭔가 감동을 뭔가 제가 받았던 관객분들께 제가 받았던 그 감동을 한 번 더 제가 예, 느끼고 싶기도 하고 그 감동을 또 대신 또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이거 앵콜 콘서트를 열었는데 이게 되게 운이 좋게도 제가 생일에 또 열게 되었어요. 이야. 그래서 아 멋지다. 정말 제가 늘 감사한 마음에 좋은 모습과 또 힐링이 되는 음악을 선물해 드리고 싶은데 꼭 이렇게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늘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훈훈하다. 진짜 훈훈하다. 근데 이런 콘서트 다녀오면 영상을 찍게 되잖아요. 맞아요. 정말 좋았던 콘서트 영상들은 많이 찍기도 하지만 갔다 오고 나서도 진짜 생각날 때마다 계속 돌려보게 되거든요. 맞아요. 진짜 지우지 못합니다. 맞아요. 용량이 차도 뭐 컴퓨터에다가 옮겨놓는다던가 계속 보게 돼요. 진짜. 제가 그래서 이런 그 뭔가 후기 혹은 뭐 콘서트 때 뭐 그런 감동을 받았다라는 지금 서연님처럼 이런 글을 받을 때마다 진짜 나는 그냥 즐기고 열심히 노래하고 했는데 나는 내가 정말 맞아. 꼭 하고 싶었던 걸 했을 뿐인데 이렇게 맞아. 좋아해 주시니 예,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다시 또 찾아주셨다라는 말씀에 진짜. 진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1월 14일 또 15일 생일 콘서트 때도 앵콜 콘서트 때도 또 즐겨주시면 되는 거죠. 아 그럼요. 네. 열심히 즐겨야죠. 화이팅. 뒤집어져. 뒤집어져. 뒤집어져요? 뒤집어 엎어버려. 네.
아, 우리 케이씨 너무 매력있어요. 네. 집에 가야겠어요. 알러지, 알러지. 아, 또 우리 9074님께서 이신님 노래 추위에 다 녹아내렸어요. 매일 들어도 좋다! 라고 보내셨는데, oh, yeah. 우리 케이씨씨도 12월 3일 그리고 4일에 데뷔 7주년 기념 콘서트를 하셨죠? 네. 7주년이라서 해봤어요. 해봤어요. 그 연말 공연 꼭 네. 해보고 싶었는데 네. 또 너무 또 기회가 좋게 하게 됐고 너무 재밌게 저도 사람들이 이제 눈앞에서 표정이 보이잖아요. 그쵸. 콘서트는 아무래도 네. 아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처음 뵀는데 너무 표정이 너무 좋으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뭔가 아, 이 순간이 계속 안 끝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셋이 뒤로 점점 갈수록 아, 또 하고 싶다 약간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콘서트라는 게 진짜 맞아요. 진짜 우리 팬분들로만 가득한 공연장이다 맞아요. 보니까 뭐 가사도 다 하시고 맞아요. 노래도 맞아요. 다 하시고 너무 행복해 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KCC 흰씨에게 궁금한 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지금부터는 두 분과 함께 더 다양한 얘기 나눠볼 건데요. 며칠 뒤면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코너 속의 코너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질문을 드릴 거예요. 듣자마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네, 그럼 노래 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산타 할아버지에게 받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은 KCC. 지치지 않는 체력. 흰씨는요? 가족의 건강. 두 번째 질문입니다. 루돌프 썰매 타고 지금 당장 떠나고 싶은 곳은 KCC. 스키장 맨 꼭대기. 희씨는요? 전 제주도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울면 안 되지만 최근에 울어버렸던 순간은 KCC. 우는 척 하다가 뭐 진짜 울어버렸어요. 반려견 앞에서 으앵 네가 긁었어. 진짜 우는 척 하다가 진짜 눈물이 났어요. 희씨는 저는 연말 콘서트요. 여기까지 두 분과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질문도 함께 해봤고요. 대답해주신 내용 하나씩 짚어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죠. 산타 할아버지에게 받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은 우리 KCC는 지치지 않은 체력이라고. 네. 이제 힘들어요.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26살까지만 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이제 서른이 다 되면 대대가면 이제 너도 체력을 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콘서트를 하는데 체력이 진짜 중간에 한 번씩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막 너무 막 정신 못 차렸어요. 체력이 안 좋아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운동을 해야 체력이 올라가니까 그나마 운동을 하셔서 네. 그래서 그냥 산타 할아버지가 계시면 지치지 않는 체력을 저에게 슝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지 알아. 안 지치고 싶은데 너무 막 머리는 깨어있고 뭔지 알죠? 알아요. 막 텐션이 막 올라와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어디서 나를 자꾸 끌어당기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얘가 갑자기 확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막 기분은 너무 하이고 맞아, 막 맞아. 날아다니는데 이 기분과 달라. 네, 누가 나를 몸이 다른 거야. 잡아. 그리고 맞아, 맞아. 끝나면은 옛날에는 막 너무 다 고생했어요 이랬는데 요즘은 말도 안 나, 말도 안 나. 맞아, 맞아, 맞아. 고생하셨습니다. 퇴근해야지, 퇴근. 네. 집 가서 쉬어야지. 그리고 집 가서 이렇게 진짜 누워있고. 맞아, 맞아. 그런 체력이 없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뭔지 압니다. KCC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희신님 화이팅! 해볼게요! 화이팅! 할 수 있다! 맞아.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희신씨는 가족의 건강. 네. 아니, 제가 이 저번에 이제 1년 전이긴 하지만, 약간 흰씨가 가족분들이랑 되게 돈독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효녀예요, 제가 그때도 효녀. 가족 얘기했었나요? 뭔가 가족분들이랑 되게 돈독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아 진짜요? 효녀잖아요, 효녀. 아, 또 이씨 언니가 효녀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효녀보다도 약간 표현을 잘 못하는 첫째 딸이에요. 표현은 못하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계속 막 신경 쓰는. 그러니까 뭔가 가족분들이 엄청 신경 쓰시는 타입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착해, 착해. 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부모님께서도 나이가 드시니까 이게 제가 부모님께
뭔가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게 제발 건강하자 약간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맞아. 정말 산타 할아버지께서 뭔가를 하나 주신다면 건강! 나 네. 나쁜 사람이야. 아니야. 나 나만 생각해. 난 나만 생각해. 아니요. 그 체력을 열심히 저는 네. 아, 건강해야죠. 그럼 열심히 아, 체력해가지고. 나도 나부터 건강해야지. 맞아. 그래야 효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부터 건강해. 맞아. 나도 안 좋은데 누굴 챙겨? 그럼 나부터 챙겨야 돼 일단. 그런 거. 아 진짜 오늘 캐시 매력이 푹 빠지겠네 진짜. 예. 안돼. 어 건강이 중요하죠. 진짜, 네, 그래서 우리 씨도 지금 감기 걸렸으니까 빨리 나으셔야죠. 네,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노래가 맘처럼 안 돼서. 근데 티가 안 나요. 하나도 몰라. 막 짜증이 짜증이 나요. 막.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에서는 아 그렇죠. 얘는 전에 감기 안 걸렸을 때보다는 뭔가 답답하고 네. 그때 맞아. 힘이 안 나오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은 알지만. 우리가 들었을 때는 전혀 아유, 너무 완벽하게 감사합니다. 네, 욕심쟁이 욕심쟁이 네, 완벽주의자 아유. 성향이 있으셔서 그래요. 네. 또 두 번째 질문이었죠. 루돌프 썰매 타고 지금 당장 떠나고 싶은 곳은 KCC 스키장 맨 꼭대기. 네? 왜요? 왜? 스키 좀 좋아하세요? 스키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그 맨 꼭대기에 파는 핫초코랑 그 오뎅 국물이 너무 단지 그것 때문에 아~ 그게 남달라요. 그게 이게 밑에서 먹는 거랑 아~ 올라가서 진짜 춥잖아요. 근데 언니 봐봐라 아~ 올라가서 먹어서 맛있는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안 타고 싶다. 썰매를 태워주면 거기로 올려보내서 그거 먹고 싶다고 그냥 한 건데. 아, 난 또 스키나 뭐 이런 걸 타고 싶어서 아. 맨 꼭대기로 가고 싶다 가고 싶다는 줄 알았어. 타고 내려오는 거죠. 타고 내려오는데 거기 위에 있는 핫초코 너무 맛있잖아. 차갑고 너무 맛있으니까 그거 한 입 먹고 싶어서 그 가고 지금 싶다. 약간 눈빛이 좀 달라요. 단거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살짝 무서워요. 아니 알았어 미안. 그러니까 그거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네 아니에요. 또 우리 흰 씨는 제주도라고. 아 이거 아. 이거 별다른 이유는 없는데 제주도 좋지. 그 최근에 공연 때문에 제주도 하루 넘어갔다가 다음 날에 일정이 있어서 그냥 잔류하지 못하고 맛있다. 바로 공연 무대 끝나고 아~ 바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그 풍경조차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 한번 가보셨던 적은 있으세요? 여행으로 가본 적은 없어요. 아~ 지금까지 한 번도 여행으로 가본 적이 없고 다 그 공연이나 촬영 때문에 그것도 일수 맞춰서 갔던 경험이 더 많아가지고 가야겠다. 그러니까요. 가고 싶더라고요. 더구나 이게 딱 한번 그러니까 1박을 안 해보시면은 더더욱 네. 아쉽죠. 아 진짜 너무 아쉽더라고요. 다른 해외 여행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가까운 곳인데. 언제 한번 꼭 가보셨으면 진짜. 좋겠네요. 네, 꼭 가보고 싶습니다. 연말 큰 콘서트 끝나고 가버려. 가버려. 떠나버려.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간 되신다면. 떠나보겠습니다. 네, 그래. 아니면 스케줄이라도 가더라도 하룻밤은 또 진짜. 네. 주무시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라이브 듣고 와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라이브를 한 곡 더 들어볼 텐데 네. 이번에 우리 흰 씨부터 네. 네.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이번에는 더블 타이틀 곡 중 두 번째 타이틀 곡인데요. 결승선이라는 곡입니다. 많은 분들께 이 노래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그냥 아무 이유 없습니다. 힘내시라는 마음을 네. 네,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부른 노래입니다. 좋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흰 씨의 첫 정규앨범 또 다른 더블 타이틀 곡이죠. 완수 여러분도 감사표 많이 보내주세요. 결승선 준비되셨으면 박수로 청해볼게요. 무감각한 내 발을 보아 yeah. 내 노력의 흔적인 거야. 거센 파도가 나에게 밀려와 숨 쉬는 법을 망각하게 하려와 yeah, yeah. hey, 세상을 이겨낼 거야. 흔들리지 마 무너지지 마라 당당해져라 세상 앞에서
한 걸음 더 one, two, three, four, five, six 그렇게 앞으로 나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들리니 가까워지는 숨소리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 한 걸음 더 one, two, three 결승선을 지나칠 거야 Hey, 세상이 나를 울려도 Hey, 나답게 소리칠 거야 아무리 내 앞길 막는다 해도 무의미하단 걸 깨달을 거야 yeah, yeah. Hey, 날 막기에는 부족해 흔들리지마 무너지지 마라 당당해져라 세상 앞에서 한 걸음 더 one, two, three, four, five, six 그렇게 앞으로 나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들리니 가까워지는 숨소리 나는 무너지지 마라 당당해져라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마 무너지지 마라 당당해져라 세상 앞에서 한 걸음 더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와, 너무 좋아. 진짜 당당해지는 것 같아. 아니 일단 그리고 우리 희 씨의 보컬이 엄청 힘 있고 약간 맞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잘 어울려. 노래가 너무 잘 어울리네.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코백맹이 소리가 자꾸. 아니에요. 아니 하나도 안 들었어. 하나도. 하나도 안 들렸어. 진짜 안 들. 진짜. 자기만 하는 거라 가지고. 그러니까 본인만 느끼는 거지 듣는 사람은 전혀 안 들려요. 맞아. 너무 좋다. 너무. 노래 부르는 내내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 아 전혀 그런 게 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아, 너무 감사합니다. 좋았어요. 네. 진짜. 그래 아까 그 다른 곡과는 좀 반대되는 느낌의 네. 곡이라서 반전되는. 아무래도 힘을 들여야 되는 곡이다 보니까 조금 더 벅차고 네, 그러니까. 웅장하고 첫 시작부터가 두두두두 네, 드럼으로 약간 이미 그 드럼 비트로 심장을 울리는 두두두두. 네. 네. 그런 좋았습니다. 것을 또 너무 좋다. 완벽했어요. 완벽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KCC의 두 번째 라이브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이번 미니 앨범에서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소울메이트라는 노래인데 진짜 연인이 되게 소울메이트 같고 되게 나랑 닮은 게 많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 헤어졌을 때도 너무 그 사람을 잘 아니까 그 사람도 이럴 것 같다라고 진짜 우린 진짜 헤어졌어도 헤어졌어도 우리는 변치 않은 소울메이트인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싶었나 봐요 제가. 저희한테 묻는 건가요? 아, 네, 그런가 봐요. 네, 네, 그런 곡인가 봐요. 네. 네,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뭐 소울메이트라는 단어를 사실 진짜 행복할 때 정말 친구나 맞아, 지금 연애하고 있는 분들한테만 소울메이트 이런 말을 쓰는데 헤어졌어도 소울메이트다라는 말을 네, 담고 싶었었나 봐요. 네, 그런가 봐요. 좋습니다. KCC의 이번 앨범 세 번째 트랙입니다. 볼륨 키우고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소울메이트.
아니라 많이 서툴었는지 몰라 이렇게 사랑한 건 너뿐이야 네가 내 모든 기준이라 새로운 사랑을 해봐도 자연스레 너를 찾아 헤매 너무 소중해서 아까운 사랑 너를 만나 사랑하고 아플 수 있어서 너는 하나뿐인 내 soulmate 절대 변하지 않아 하늘 아래 단 하나야 나만의 soulmate 비록 헤어졌어도 너는 절대 잊지 않아 마음속에 그 어딘가 나도 너의 슬픔이 보여 안아줄 수만 있다면 제발 떠날 수 없게 꼭 붙잡을 텐데 너를 만나 사랑하고 아플 수 있어서 너는 하나뿐인 내 soulmate 절대 변하지 않아 하늘 아래 단 하나야 나만의 soulmate 비록 헤어졌어도 너는 절대 잊지 않아 마음속에 그 어딘가에 함께 할 거야 많이 보고 싶어 이것만 꼭 알아줘 아직 그대를 너무 사랑한다고 말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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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이제야 깨달았어 네가 준 행복들이 힘들 때면 날 일으켜 또 살게 소울메이트 라이브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라이브를 두 분 다 워낙 잘하셔가지고 약간 음원 듣는 느낌? 아우, 아이, 진짜. 그래도 근데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거 음원이야? 라이브야?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두 분의 라이브가 너무 완벽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또 문자들이 와 있는데 우리 조진우님께서 더 리슨에 혜원님과 케이시님이 같이 나오셨었는데 맞아요. 그 이후로도 자주 만나신지 너무 궁금해요 라고 자주 아. 만나지는 못하고 더 맞아요. 리슨 끝나고는 조금씩 만났었던 봤었어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나서. 되는 사람들끼리는 짬짬이 맞아, 보자 맞아. 이렇게는 해서 진짜 짬짬이 보는데 공연 때도 한번 갔었고 네, 이시 언니랑 나영이 언니는 또 콘서트에 한번 와주시고 네. 짬짬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짬짬이 봤죠 아니 그래서 원래 오늘이 이제 케이시님이 세 번째 출연이신데 네 진짜 편해 보이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는, 아는 친구가 있으면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거든요. 조금 마음이 놓여요. 네. 어, 저도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그래도 제 세 번째 뵈서 이제 제 그 네. 경계가 세 번째거든요. 아, 세 번째. 네. 그래서 제 내적 친밀감이 있어서 저도 마음이 조금 놓이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미리 여러분의 크리스마스 선물 같았던 시간 기대면 콘서트. 아 벌써? 네 오늘은 KCC 흰씨와 보는 라디오로 함께했는데요. 아~ 마칠 시간이에요.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두 분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이랑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알려주세요. 어 저는 아직 들려드릴 곡이 너무 많은데 네. 벌써 끝나다니. 그러니까요. 아쉬워라. 너무 아쉽고요. 네. 아 진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쉽잖아요. 쉬워요? 밖에 추워. 아 춥다고. 아, 너무 춥잖아요. 아, 또 쉽다고 한 줄 알았어. 밖에 너무 추워서. 맞아요. 네. 감기 항상 다들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또 앞으로도 하는 활동 또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네. 저도 이렇게 여기 나와서 오랜만에 흰도 보고 렌디님도 뵈서 뭔가 연말을 지금 점점 이제 얼마 안 남아서 하나하나씩 잘 마무리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살고 있었거든요. 네. 아, 지내고 있었어요. 네. 이번 연도 마무리를 잘해야 새해를 잘 시작할 그쵸. 수 있을 것 같아서 마무리 잘해야지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너무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솔직히 좀 편하게 놀다 가는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저도 두 분을 또다시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나와주시고 네, 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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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에러, 에러.